마켓 시그널 월요일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일단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또 주말 사이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이번 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사상 최고의 한 주를 보냈던 뉴욕 증시. 일단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면서 진행했던 빅컷에 대한 증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 한 주도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의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09% 상승, 강보합권이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날 새해 마녀의 날, 그리고 S&P 500의 리밸런싱을 앞두고 좀 흔들릴 수 있는 장이었다. 지난주 이미 설명드린 바 있었죠. 그런 모습들이 차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최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지금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유가와 금 가격 같은 상품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초록, 내린 종목이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M7 종목 안에서도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한 업종이 있다면 바로 유틸리티 업종이 되겠습니다. 유틸리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업종이 되겠죠. 연준이 빅컷에 나선 이후 유틸리티에서 다시금 기술주와 기타 성장주로 돌아갔던 투자자들이 이날은 다시 한번 유틸리티에 주목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퀄컴과 인텔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습니다. 퀄컴이 최근 며칠간 인텔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스마트폰 중심의 퀄컴이 이 PC용 반도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텔을 인수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텔의 시총이 약 124조 5천억 원가량이기 때문에 이번 인수가 성사된다면 테크업계의 사상 최대 규모의 M&A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텔이 퀄컴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반독점 심사 등에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지금 만약에 이번 인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일단 인텔의 미래는 내년 초에 돌입할 예정일 1.8나노 공정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공정이 성공에 된다면 TSMC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도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인수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금요일장에서 3% 이상 상승했지만 퀄컴의 주가는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발 반도체 겨울이 정말 닥치는 걸까요? 일단 ASML부터 한번 보시죠. 금요일장에서 4%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ASML에 대해서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 그러니까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에 앞서서 모건 스탠리, 마이크론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등 기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 있었죠.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125로 목표 주가를 낮춘 적도 있었는데 일단 금요일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 1.85% 올랐고요. 이번 주 특히 마이크론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현지 시간 기준 25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업계의 풍향계라고도 일컬어지는 마이크론인데요. 마이크론이 호재
실적을 발표하고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면 반도체가 겨울을 조금은 비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날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 비만 치료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주가가 좀 금요일장에서는 하락을 했는데요. 새 비만 치료제 몬루나반트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나왔다는 소식에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와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죠. 비만 치료제 시장 커져가는 가운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페덱스 물류 배송업체가 되겠죠. 15%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부진한 실적에다가 연간 매출 전망치도 하향하면서 주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산업 수요가 특히 약한 점이 페덱스 실적 부진의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의 수요 같은 경우에도 더 느려도 저렴한 그런 배송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계속해서 부담이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나이키의 주가는 6.84%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나이키에서 인턴에서부터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죠. 나이키 베테랑 엘리엇 힐이 CEO로 10월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CEO 교체로서 나이키가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가 추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22% 이상의 급등세를 자랑했는데요.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지금 가동이 중단됐었던 곳인데 이 원전의 한기가 재가동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 동안의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판매처도 찾았다라는 소식에 주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2년물과 10년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년물은 정책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10년물은 경제에 더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정책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반면 10년물 국채금리 3.7%대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WTI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 불안감이 가뭄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WTI 어디까지 상방 압력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슈로 금값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지난 금요일장에서 2,6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금요일장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금요일장은 일단 연준의 빅컷 이후 조금은 숨고르게 나서는 모습들을 보인 것 같은데요. 연준의 빅컷이 있은 이후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두 명의 이사의 판단은 좀 엇갈린 것 같은데요. 월러 이사의 발언을 들어보면 11월에도 빅컷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있던 것 같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네, FOMC가 끝나고 연준 이사들이 드디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장의 관심이 컸던 게 연준의 살상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였죠. 그가 매파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는데 최근 들어 비둘기 색채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FOMC에서 빅컷을 지지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지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연준이 물가 증거로 삼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최근 4개월간 1.8%로 나타났고 이는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를 입돌렸던 만큼 금리를 빠르게 인하했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입니다. 파월 의장과 달리 그는 고용시장 둔화보다는 인플레가 이미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만큼 대략적인 금리는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호 밝힌 것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떨어질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소비자는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뒷받을 잡아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이사는 특히 지표가 계속 약하다면 금리 인하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빅컷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기본 시나리오로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11월과 12월에 열리는 두 차례의 FOMC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메타인 그가 여전히 빅컷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시장은 11월 빅컷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원로 발언이 나오면서 패드워치에서 빅컷 가능성은 50%를 웃돌았습니다. 네, 월러 이사의 발언을 소화한 시장 계속해서 11월 빅컷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또 다른 연준 내의 매파 이사죠. 보우먼 이사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빅컷에 대해서 여전히 좀 강경한 목소리, 조금은 제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나서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미사일 보우먼 이사는 9월 FOMC에서 유일하게 빅컷에 반대한 이사죠. 그는 이번 FOMC의 큰 정책 행보가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우먼 이사는 여전히 인플레 반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립적인 정책 기조를 향해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인플레이션을 2%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데 추가적인 진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고용시장을 반영하는 소비자 지출 데이터, 특히 소비자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신호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 PC 물가는 여전히 2% 목표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연준이 지나치게 성급한 모습을 보일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 있고 미국 경제가 더욱 어려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보우먼 이사가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면 연준이 향후 공격적 금리 인하에 나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FOMC 결정이 꼭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제롬 파월 의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시장은 이처럼 당분간 이사들의 발언 그리고 경제가 탄탄한지에 집중할 것 같은데요. 탄탄한지 알려면 지표를 봐야겠죠. 이번 주 어떤 지표들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실업당 청권수가 4개월 만에 가장 적게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했듯이 일단 금리가 0.5%비 내려간 만큼 향후 성장이 탄탄한 신호가 계속 나올지 시장은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 오늘 저녁이죠. S&P 글로벌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최근에 성장 지표의 시장에 관한 초점이 커지다 보니 요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지표죠.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특히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여전히 확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6일에는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 확산치가 나옵니다. 앞서 잠정치는 2.9%로 나왔죠. 속도치 2.3% 대비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확정치가 2.9%보다 속도 낮아지더라도 1분기 1.4%보다는 높은 수치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제 3분기 지표에 보다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27일에는 PC 물가 지표도 나옵니다. 원로 이사 말대로 3개월 PC 물가 지수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 2%대를 밑도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차질이 생긴다면 향후 금리 인하 개중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단 월가는 근원 PC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15%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준 목표인 연율 기준 2%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물가 둔화가 너무 빨라져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는 건 아닌지 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표들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지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